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다 미적되고. 이수영 비대위원은 뭐 역풍을 맞는다 하는데 뭐 때문에 역풍하냐. 그 사람들은 해도 역풍 안 해도 역풍이야. 지금 역풍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검찰이 대놓고 정치라고 대권까지 잡아버렸잖아요. 예. 대통령 권력까지 장악한 상태에서 검찰의 비대한 권력과 부당한 친체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검찰 정상화잖아요. 그건 안 하면 역풍을 맞는 겁니다. 이번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안 하면 투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투표 거부운동 하자고 지금 다 난리란 말이에요. 지지자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이깁니까? 지방선거 참패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검찰 정상화 하지 않으면 그러면 힘을 더 얻겠죠, 윤석열이. 그러면은 반드시 정계개편이 일어납니다. 민주당 쪼개져요. 그러면 170몇 석 아무 의미가 없는 의석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지지부진 흐지부지 하다가 다음 총선에 대판도 깨지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걸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데 정치한다는 그 민주당 인간들 이걸 몰라가지고 무슨 개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내일아! 오늘도 집회가 열린대요. 그 네. 민주당 당사 민주당 앞에서. 새신 집회가 열린대요. 4월 19일 날은 뭐 수백 명이 삭발을 하자고 그래서 나도 삭발을 하려고 머리 안 깎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 요거 지난 토요일 날 예. 시민 비대, 민주당 비대가 제대로 혁신해라. 예, 예. 제대로 일해라.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민생문제개혁이든 뭐라도 올인해서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초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한 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다 미적되고 그렇다 해서 민생문제개혁을 잘합니까? 맞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핑계를 이렇게 대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면 민생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열심히 안 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순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일명 제가 살면서도 우리가 아침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투쟁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하루에. 그렇처럼 여러 가지 동시에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민생문제개혁. 그래서 저는 이 개딸분들, 양아들분들 참 좋은 게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할 수 있다 이렇게 제발 네. 좀 해라 이렇게 만들고 다녀요. 너무 이거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 민주당이 내일 의총에서 결론이 나는데 오늘도 네. 최고위 보니까 이수영 비대위원은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뭐 역풍을 맞는다 하는데 역풍하다 아무것도 못하고 왔잖아요.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역풍 얘기하다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진짜 역풍을 맞았는데 이수영 의원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최소한 이재명 찍은 사람은 검찰 개혁 에도 역풍 주지 않을 거다. 맞아요. 국민 절반은 찬성할 거다. 최소한 뭐 때문에 역풍하냐? 그러면 윤석열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역풍을 얘기하냐? 그 사람들은 해도 역풍 안 해도 역풍이야.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존경하는 분이 여기 앞에서 지고 뭔 말이 맞냐 하는데 아니 졌다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말란 겁니까? 이겼다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 이기나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얘기하면은 만약 윤석열 패륜 집단 지지자들이 이번 이 표차로 선거에 졌으면 지금 난리 났을 거 부정선거라고 그러려고 강용석이가 부천 투표함도 점거하고 네. 그랬잖아. 지면은 난리 부리려고. 맞습니다. 이 우리 진짜 보수는 이렇게 패륜 집단어가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진보가 아니고 진짜 보수 네, 그런 진보라 보고 앞으로 저는 진짜 보수 방송을 앞으로 할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니 그분은 답을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저 김다온님이신데 네. 선거에 졌으니까 깊은 반성과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민심을 제가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인수위가 불법불통 고난남용 예산 낭비를 하면 그것까지 존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고 지금 정치검찰들이 검찰 정상화자니까 집단적으로 불법적으로 지금 집단행동하고 있거든요. 부당하게. 그것까지 존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주권자들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나은 선생님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 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을 하면 역풍이 분다. 이거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참일 때 그때 윤석열 집단이 정치검찰이 돼가지고 집권자를 공격해서 자신의 정치의 야욕을 채우려고 온갖 기획수사를 했잖아요. 예. 조국 전 장관 수사뿐만 아니라 탈원전도 수사하고 분명히 울산의 김기현 집단의 토착비리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수사 민원이 온 곳을 전달한 것뿐인데 그걸 하명수사 사건으로 몰아갔잖아요. 자 그때는 일반 국민들이나 중도층이 보기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어쨌든 권력층을 수사하니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반발하는구나 해서 중도층 중에
역풍이라고 생각할 만한 반발이 일부 있었어요. 당시에는 문재인이 잘 나갈 때는 그게 오해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여러분 저는 이소영 의원이나 지금 역풍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하고 대권까지 잡아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무슨 권력층에 대한 수사가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가족이나 채찍꾼들은 비리가 하나도 거의 없이 마무리된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지지율 지금도 높게 나오는 건. 지금 오히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대권, 대통령 권력까지 장악한 상태에서 검찰의 비대한 권력과 부당한 정치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검찰 정상화잖아요. 그건 안 하면 역풍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네. 상황이 달라요, 완전히. 지금 이런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 대선에 지면서 절망과 한편에는 분노.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안 하면 투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투표 거부운동 하자고 지금 다 난리란 말이에요. 당장에 저 같아도 그거 안 하면 진짜 할 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면. 자, 선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지자들이 나가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가서 찍어줘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이깁니까? 지방선거 참패 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검찰개혁 제대로 검찰 정상화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힘을 더 얻겠죠. 윤석열이 이 경정부가. 그러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계개편이 일어납니다. 민주당 쪼개져요. 그러면 170석 170몇석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 없는 그 의석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지지부진 흐지부지 하다가 다음 총선에 대판도 깨지는 겁니다.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걸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데 정치한다는 그 민주당 인간들 이걸 몰라가지고 무슨 개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막 욕하지 마시고 욕을 나오시고 그러네. 아니, 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 개소리는 네. 옛날엔 네. 욕이었지만 네. 요즘은 이제 개소리한 게 뭐냐. 개를 영원하는 소리. 개딸 나오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급한 현안 두 가지. 예, 첫 번째 검찰 정상화 법안 내일 의총에서 확실히 해서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수사입니다. 지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재판이 공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들 김건희 파일도 나오고 김건희가 막 찾아가 화도 내고 김건희 돈 10억도 빌려주고 이런 증거들이 나오는데 최소한 김건희는 10년 이상 5년만 살아도 윤석열과 갈라놓을 수 있잖아. 임기 때까지만 살아도. 5년 이상 해서 빨리 서울구치소로 보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아까 김모 씨 그분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김건희가 어떤 여자라는 거 알고 이 부분은 인정하시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갈라놓으면 김건희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 하나 덧붙여서 예. 윤석열 탄핵 얘기하는데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쥐를 져야 탄핵이 되는 거지. 과거 잘못 가지고는 탄핵 안 되니까 예. 앞으로 쥐지기를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럼 바로 저희 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모가 탄생해서 바로 탄핵 운동에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조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의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